지난해 말 24년 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어쨌건 일본을 비판하고 압박하는 내용은 별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3.1절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대통령이 사실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고강도 압박 얘기했고요. 1000년을 잊지 않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이 과거에 지난 3년간 취임한 이후에 내놨던 대일 강경 메시지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1000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변화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바르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살아계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아베 총리를 향해 강한 메시지를 보였던 모습, 작년과 3년 전 3.1절 모습입니다. 자, 이정훈 편집위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한중일 3국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우리가 역사 때문에 불편하지만 군사적으로 얽혀 있는 그 한일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그 국가 간의 가장 큰 갈등은 전쟁을 앞두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게 되면은 국익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전쟁에 관련한 원칙 중에 양면 전쟁 회피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 그건 무슨 얘기죠? 동시에 두 명의 적과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하. 동쪽의 적과 서쪽의 적을 동시에 싸우는 거는 내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네. 역사상에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해서 이긴 나라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2차 대전 때 유럽 전쟁에서 아이젠하워 집어넣고 아시아 전쟁에서 니미츠하고 메가더 집어넣어서 일본을 깬 사례가 있는데 그건 아주 강력한 제국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양면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게 전쟁을 앞둔 사람들 전쟁 지휘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놓고 북한이란 적과 그다음에 뭐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하고 큰 갈등을 해왔습니다. 네. 요가 유사한 사례가 1592년 임진왜란을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하고 완전히 절교를 했는데 그다음에 바로 만주 땅에서 누르하치가 일어나서 청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병자호란 때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조선이 고민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양면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워낙 강력해지니까 일본하고 수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한국 입장에서는 네. 북한의 핵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의 그 군사위성 4기에 좀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 군사위성 4개예요. 네, 4기. 네. 4기. 그런데 일본도 현재 군사위성 4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군사위성이 항상 그 북한을 보는 게 아니고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지구를 돌면서 북한을 바라보고 네네.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미국의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을 알고 네. 그 공백기에 그 핵미사일을 우리를 겨냥해서 도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본 군사위성하고 정보를 교류하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네. 시간적으로 앞당겨서 북한의 위성 그 공격 징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 교류 약정을 전제 체결을 했는데 네. 약정은 의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는 일본이 미국을 주고 미국이 한국을 주는 상태로 네. 일본 정보를 현재 했는데 앞으로 이거를 갖다가 네. 약정이 아니고 협정으로 바꾸면은 네. 의무적으로 일본이 우리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한미일이 어차피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지난해 결단은 굉장히 그 잘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지난 연말 아베 총리와 했던 위안부 문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미흡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당은 특히 이 점을 좀 많이 파고드는데요. 오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위안부 할머님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 영상 보시면서 야당의 생각,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점검하겠습니다. 박성원 부국장, 저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협상이 자꾸 잘 됐다 하니까
이게 속이 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그 협상의 그 불철저함에 대해서 네. 안타까움을 표한 데 대해서는 일단 네. 그 공감하는 네. 협상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라고 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 네. 또한 여기서 다 덧붙여서 김종인 대표가 한 중요한 또 말이 하나가 뭐냐면 네. 그러나 국가 간 협상의 결과를 현재로서는 고칠 여건이 안 된다. 라는 네. 아주 현실론을 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머니도 사실은 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네. 다시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협상을 고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의 힘이 절대 그 할머니들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쓰라린 과거 아픔을 결코 남의 얘기로 잊진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 야당이 그 부분을 해나가겠다 이러한 어떤 다짐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현실론자다운 생각이군요. 예, 특히 여기서 그 국가 간 협상 결과를 고칠 여건이 안 된다. 네. 이것은 바로 지난해 그 말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것은 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네. 이것은 다시 재협상돼야 된다. 네. 그리고 합의를 백지화하는 그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바로 오늘도 네. 3.1절 기념사에서 그 기념사에 대해서 김성수 대변인이 내놓은 당의 공식 입장과는 네. 다소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보통 대변인을 얘기할 때 뭐 정당의 대변인이면 당 대표의 입, 네. 청와대라면 대변인이라면 대통령의 입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입인 네. 김성수 대변인이 네. 비대위 대표랑 전혀 좀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대목은 지난해부터 당의 그 주요 회의, 최고위원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당론은 김성수 대변인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고 그 예, 김종인 대표가 얘기한 것은 네. 본인의 과거 60 시절 경제 수석도 하면서 네. 어떤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것이 뒤집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와의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네. 이러한 어떤 본인의 국정 경험에서 우러난 하나의 개인의 정치적인 현실 진단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일단 야권을 이끄는 안철수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 현실주의자이고 냉철하게 일을 끌어왔던 김종인 대표는 이미 끝난 국가 간 협상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이 위안부 할머니 앞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정치인들이 대체로 이런 일을 많이 피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문재인 안철수 두 대표의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자, 연말 연초에 나왔던 야당 대표들의 위안부 협상 평가 듣겠습니다.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 책임,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번 아베 일본 총리와 터무니없는 위안부 합의를 최종 합의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 저런 상황을 모를 리 없거든요. 당내 기류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면 뭐 대통령과 수없이 많은 각을 세워야 되는데 김종인 대표, 아무리 현실론자라지만 위안부 할머니 앞에서 국가 간 협상은 그냥 끝난 거 아니냐. 바꾸기 어렵다. 그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저 대목은요. 네. 그 김종인 대표가 그 지난달 28일 날 네. 그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를 우리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때? 그때 뭐라 했냐면 네. 현실에 맞지 않는 추상적 가치에 대해 네. 단호히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의 원칙이다. 네. 고수해야 될 가치다라고 해서 교조적으로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현실적인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 김종인 네. 대표의 생각이고 네. 바로 그러한 생각은 북한에 대해서 얼마 전에 네. 그 북한의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네. 그 북한 괴멸론을 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러한 그 북한 괴멸론과 또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햇볕 정책 일종의 보안 발전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현재는 그 적용할 수 없다. 네. 이러한 그 효력 상실론을 네. 폈는데 네. 바로 그러한 자체가 김종인 대표가 야당이 그러한 현실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현재 이번 그 총선에서 닥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 강한 본인의 소신이고 사실 당의 기층 세력은 네. 그 부분을 동의한다기보다는 선거 전략상
김 대표는 그 목소리를 내시고 네. 우리 당의 원칙은 가치는 고수하고 이렇게 네. 아마 두 개를 다 갖고서 가는 이러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공천 과정도 그랬고 수많은 햇볕 정책에 이제 핵가진 북한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를 할 때도 그랬지만 김종인 대표는 자기 할 만하고 당내 친노 주류는 뜨악하지만 가만히 있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안철수 문재인 전 현 대표는 강력한 정부 비판을 내놨는데 당시 좀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대권 주자 후보로는 이제 선호도 1위를 계속 달리는 유엔 사무총장은 당시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직접 통화했을 때 얘기죠. 예, 합의가 나왔을 때 용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한일 합의를 이끌어내는 점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고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있는 사람이라면 네. 약간의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유엔 네. 사무총장이라는 세계 전체를 좀 들여다보는 처지에서는 저렇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좀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매년 이렇게 사례가 하나씩 늘어나는데 네. 오늘도 김종인 대표가 당의 주류의 생각과는 좀 다른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지난해 네. 한일 간의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합의 이전에 네. 우리 국내 언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다가 네. 이제 진짜로 이제 정상적으로 북한에 네. 아니죠 일본의 그 사과를 받는 네. 그런 이제 합의를 하니까 네. 이제 와서는 또 이제 야당 쪽에서 네. 또 그다음에 그 좌파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현재 그 합의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아이러니죠. 네. 네. 그게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일단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비슷한 얘기 있지만 일단 지난 열흘간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는데요. 네, 이정훈 의원. 예. 그 김대중 정부 때 한일 어업협정이 만료가 돼갖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합의를 했습니다. 네. 합의를 하고 또 IMF 경제 위기를 일본의 지원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지금 새누리당이 야당이었죠. 네. 그때 그 제2차 어업협정을 너무 과도하게 양보했다고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아, 이른바 쌍끌이 어업 얘기하면서. 예, 그때입니다. 네. 그럼 결국은 야당이 되면은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합니다. 이게 좀, 그래서 좀 김종인 대표가 좀 저런 얘기를 자주 해주시면은 네. 이 국익 문제하고 네. 어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3.1절 기념식 때 국민의당에서는 주승용 원내대표가 대표로 참석했거든요. 자, 안철수 의원은 이제 그 당시 회의가 좀 일정이 있었고 다만 3.1절을 맞아서 안철수 대표도 서대문 형무소를 찾았는데요. 그 영상 보시면서 안철수 대표의 오늘 모습 보겠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오늘 서대문 형무소 기념관을 찾아 방문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많은 시민들과 인사도 하고 그리고 활쏘기 이런 체험들도 했다고 합니다. 시민들과는 뭐 덕담을 나누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고요. 특별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서대문 형무소 저도 기억납니다. 특히 이제 작년 여름에 8.15를 맞아서 광복절을 맞아서 저 전직 일본 총리가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토야마 총리가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장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하토야마 전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또 꽃을 헌화하면서 네.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진정어린 네. 사죄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저렇게 이제 휴일이지만 어린이들 또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당했던 그 역사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곳에 찾아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며칠 전에 소개드렸던 영화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다룬 이 영화, 우리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들었던 영화가 이제 그 히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그렇습니다. 귀향이죠. 네, 24일 개봉을 시작을 해서요. 오늘로 엿새째를 넘어서고 있는데 현재 박스오피스 1위, 그러니까 가장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고 있고 가장 많은 관객들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손익분기점이 한 60만 명이라고 봤는데요. 네. 이미 27일 돌파를 했고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128만 명이 봤다고 집계가 됐으니까 오늘 휴일을 맞아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치가 기록이 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런 귀향 말고도요. 시인 윤동주, 일제 저항했던 그 청년 지식인 그 시인 윤동주를 다룬 영화 동주 역시 큰 인기 몰이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5억 원 남짓한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네. 벌써 65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이 영화를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윤동주와 사촌지간인 독립운동가 송문규의 이야기, 그리고 이 청년들과 함께 문예지를 만들었던 정지용의 일화, 이런 것들까지 상당히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동주의 모습. 자, 머리를 깎인 모습, 그 영화 속 장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두 영화 마침 3.1절을 맞아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군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연극 배우 손숙 씨, 그 노 배우가 이 영화에 나와서 개런티 받지 않고 그야말로 재능 기부 형식으로 했는데 오늘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위안소 모습의 영화를 촬영, 그 장면을 촬영할 때는 정말 스튜디오나 그 촬영장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는데요. 손숙 씨의 얘기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안소 장면 찍을 때는 배우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들도 다 울면서 찍었어요. 근데 저는 그 직접 위안소 장면은 이제 안 찍었는데 제가 촬영을 하러 갔더니 아이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촬영 세트장이 왜 그랬더니 저기만 가면 온도가 한 2, 3도 떨어지고 뭔가 느낌이 썰렁하고 그래서 스태프들도 배우들도 촬영 없으면 거기를 안 가려고. 예, 지금 손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네. 저것이 배우들과 스태프 모두가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를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아실 것 같습니다. 그냥 연기를 한다고 생각했으면 거기에 무슨 세트가 설치되어 있던지 뭐 이렇게 오싹한 느낌까지 들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출연진은 물론이고 스태프들까지 모두가 이 영화가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바라보는 아주 힘들고 불편한 마음들이 반영이 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손숙 선생님 조금 더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이 영화가 미치는 영향, 우리가 잊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을 좀 분명히 해주는 영화 같은데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그 여기 대기하는 중에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그랬죠? 네. 아이들이 와서 두 번을 봤다고.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끔찍했던 게 그 아이들이 지금 13살이라고. 끌려간 아이들이 그때 14살, 15살.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영화 속 소녀. 이제 할머니가 되셨고 한 분, 두 분 돌아가고 계신데 우리 아픈 과거가 하나의 상징물로 다시 태어났죠. 바로 소녀상입니다. 자, 이 소녀상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요. 이 조각 하나하나마다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기 어깨, 왼쪽 어깨에 새가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새를 하늘과 통하는 매개로 봤습니다. 고구려 네. 유적을 보게 되면 삼조고가 나오는데 그렇죠. 돌아가신 할머니들하고 하늘을 잇는 걸로 어깨에 새를 올려놨고요. 네. 그다음에 두 손을 이렇게 네. 소녀가 쥐고 있습니다. 네, 움켜쥐고 있네요. 상당히 참는 거죠. 아픈 네. 역사를 잃지 않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그다음에 네. 발을 보시면 맨발입니다. 상당히 네. 추워 보이는데 네. 저 그전에 좀 조금 알아보니까 네. 위안부 했던 분들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전혀 환영을 못 받고요. 집에서도 그랬겠죠. 그 굉장히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런 고통을 표현한 걸로. 자, 발을 좀 보면은 이제 여기 앞쪽에서 보면은 뒤꿈치를 든, 그러니까 편하게 앉지 못하고 뭔가 좀 불안한 마음에 주먹을 움켜쥐고 뒤꿈치를 든 까치발을 한 모습인데요. 자, 저희가 좀 영상을 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뒤꿈치가 들려있는 그 까치발 모습 잠시 후에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다시 보이는데 뒤꿈치를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앞쪽에서 찍어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옆모습 좀 보이면 그때 계속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각상, 소녀상을 모습을 보면요. 바닥에 타일로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바닥에? 네. 요렇게 있는데 네. 그냥 그림자가 아니라 타일로 만든 그림자군요. 굉장히 외로운 모습이죠. 조국에서도 일본 사람한테서도 외면당한 네. 소녀. 그 우리가 뼈아픈 역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옛날에 몽골에 침략을 받아서 네.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가 됐을 때 상당히 네. 많은 여자들이 네. 끌려갔습니다. 네, 아, 지금 나오는 네. 저 뒤꿈치가 들려있는 저 모습이죠. 네, 까치발. 네. 어디도 편하게 앉을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몽골에 지배받을 때 갔던 여자들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분들을 고향에 돌아왔다고 해서 환향여라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좀 네. 비난하는 욕이 됐고요. 그다음에 네. 청나라가 왔을 때도 공녀를 바친 적이 네. 있고 또 일제 때 저렇게 됐습니다. 네. 결국은 국가가 힘이 약하면은 네. 우리의 딸들이 당하고요.
네. 또 우리의 아들들이 가서 총알받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강한 나라, 어떤 두국 강병만은 반드시 좀 추구해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월 1일 97번째 도를 맞아서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 아들, 딸들이 힘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주말에 이제 3.1절 맞아서 전국 방방곡곡, 바로 이게 태극기 물결을 볼 수 있었는데 좀 분위기를 좀 밝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는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 늘 눈을 앞으로 둬야 되겠죠. 그 영상 보면서 그 태극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산 모습이죠. 예, 그 토요일과 일요일 그 전국에 있는 21개 국립공원에서 일제히 열린 캠페인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준비를 했는데요. 3.1절을 맞이해서 북한산에서부터 한라산 전국에 있는 21개 국립공원에서 그 등산객들이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했고요. 보시는 네. 것처럼 이 한반도를 형상화한 이런 네. 그 모형판에 이 무궁화꽃을 붙이는 이런 퍼포먼스가 전국에서 일제히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 변산반도에는 우리 여행객이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 만세. 자, 97년 지났지만 이 시점에 송리산 정상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자, 저 눈 덮인 산 위에서 한라산 위 모습까지 보이는데 태극기를 손에 쥐고 과연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애국의 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늘 3.1절 맞아서 여러 가지 의미도 다져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반도 북쪽을 바라보는 눈만큼은 결코 반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도 북쪽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